2023년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8월 이후 가장 많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시장의 반등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끌 쪽의 성지라고 불리는 노도강에서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노도강 지역 중 30분 이내로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공릉동의 대장아파트인 해링턴 플레이스 30평형은 상승장 14억을 기록했으며 하락장에도 10억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릉동은 저층 주거지와 노후도 그리고 과소필지 등 재개발 조건 충족 구역 비중이 많아 노원구에서 재개발 가능성과 개발 호재가 많고 노도강 지역들 중 강남 성수 등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입지입니다. 공릉동에는 원자력병원, 을지병원 등의 대형병원과 과기대 대학상권으로 단일 상권 규모에선 노원구 최대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강남 성수 등 3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인데요. 특히 공릉 1동의 경우 광운대역 세권 개발과 GTX 동부간선지하화 사업의 수혜 입지로 노후도가 충족되는 구역이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노후 주거지가 많고 개발 호재가 시세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10억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공릉동에는 앞으로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오늘은 공릉동 개발 호재와 그에 따른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릉동 법조단지 복합개발. 2023년 2분기 서울시는 입찰 공고를 통해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전략거점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상구역은 2010년 서울 북부지방법원과 북부지검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부지로 토지 활용을 위해 개발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동북 생활권 중심지인 점을 고려해 고용과 지역성장을 위한 용도 도입, 여가 생활 문화의 신거점, 태릉 입구, 역세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발전 방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천, 목동천, 경춘선숲길 등 주변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근 대학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성장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천 서울시 추진 서울 정원도시 시범사업 선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을 정원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녹지 신규 조성 및 확대와 함께 기존 녹지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곳곳에 녹지를 연결해 서울에서 시민 누구나 5분 안에 공원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정원도시 서울계획의 한 축으로 도심 곳곳 낮은 산에 조성된 공원, 하천길을 촘촘히 연결해 2026년까지 서울 초록길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정원도시 사업 중 기존의 경춘선숲길을 포함한 공릉동의 목동천은 도심하천 정원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중랑천의 동부간선지하화 사업 또한 2023년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공릉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적인 자체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2023년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합니다. 공릉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공릉역 주변 6,790제곱미터 면적의 공동주택 및 공공업무 문화관광 기능이 복합된 주민센터와 키움센터, 체육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인데요. 해당 구역은 공동주택과 함께 청년 일자리 등의 업무시설이 들어서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구체화하는 사업입니다. 저층 주거지가 많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개발 비중이 작아 저평가받아왔던 공릉동은 29층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으로 공릉동의 랜드마크가 되어 개발 압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공릉동 한전부지 판교급 테크노밸리 조성계획. 2005년부터 한전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진전이 뒤따르진 못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3월 과기대 원자력의학원, 서울테크노파크 등 한전인재개발원 부지 인근에 위치한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들도 공식적으로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노원구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추진되는 바이오메디컬 단지 부지가 협소한 측면이 있었는데 한전인재개발원 부지가 배후단지로 직주공존 산업단지로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노원구 공릉동에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이 마련된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동북권 신산업 육성 계획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